안녕하십니까. 복해나니아 원장 소용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깨 경관절에서 극상근 건염과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견갑골에서 상안골을 제일 많이 잡고 있는 근육이 여기 극상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극상근의 근육은 외전을 할 경우에 90도까지 이렇게 상안골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뚜레박을 끌어올리듯이 뚜레박을 올려주듯이 그렇게 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극상근 근염과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 관절이 손상이 되는 건데 어떻게 오느냐 하면 어깨를 너무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 5번 뉴스로 그죠? 과사용해서 관절에 부하가 오는 겁니다. 통증의 양상은 ROM, 어깨 관절이 제한이 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뭐냐면 90도 외전 정도에서 지나갈 때 아프고 지나가면 괜찮고 끝에 가서 또 아프고 이런 식으로 또 내려올 때도 아프고 다시 내려가면 괜찮고 그러니까 이 외전이라고 하는 팔을 이렇게 드는 동작에서는 가능은 한데 통증이 90도에서 그리고 150도 넘어갔을 때 주로 통증이 어깨 주위에 생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생기느냐 하면 주로 수영하는 선수들은 이렇게 너무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 운동하는 경우에도 오른쪽 어깨를 너무 충격이 많이 오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되면 어깨 관절에 이렇게 극상근 근염하고 충돌 증후군이 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수영입니다. 수영의 자유형 자세 같은 경우를 너무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힘줄을 너무 과하게 써서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이 극상근이 지나가는 그 부착 부위에 보면 석회가 많이 찹니다. 극상근 석회화 근염이라 그러는데요. 석회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지 않고서는 이걸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깨에서 서그럭거리는 소리도 나고 턱턱거리고 뭐 이런 소리가 나도 석회가 끼어 있는지 안 끼어 있는지는 100%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증도 있고 만약에 충돌 증후군처럼 중간에 있고 만약에 통증이 있고 그게 잘 안 낫고 하면 여기 초음파를 하든지 엑스레이를 찍어서 석회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석회화 근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극상근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어깨를 많이 쓰다 보면 여기 견봉 하에 보면 점액낭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상근하고 뼈와 견봉 하에서 서로 힘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힘줄들이 서로 충돌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물주머니가 있습니다. 견봉하 점액낭이 있고 요 삼각근하 점액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어깨 관절을 많이 쓴다. 옛날 같으면 망치질 같은 거죠. 요즘은 망치질 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목수님들도 거의 타카 같은 걸 쓰고 그러니까 손목하고 손가락이 다쳐도 어깨를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안 오고 보통은 요즘 같은 경우는 수영이라든지 특정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극상근 근염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점액낭염, 견봉하 점액낭염이라든지 삼각근하 점액낭염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벌겋게 부어오릅니다. 이런 경우는 쓰면 안 됩니다. 극상근 근염이라든지 석회화 근염이라든지 충돌 증후군은 벌겋게 부어오르진 않습니다. 급속한 염증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대신에 계속 특정 부위에서 아프고 또 어떻게 하면 또 괜찮고 또 어떤 동작을 하면 아프긴 한데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구조에 있는 점액낭염 같은 경우에는 벌겋게 부어올라 버려가지고 염증화 반응이 되게 많이 나고 열이 되게 많이 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찌됐건 이런 경우에는 많이 쓰면 안 됩니다. 휴식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 주위에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든지 저희들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봉침 같은 걸 쓰고 심하면 약도 쓰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동작이 되기 때문에 교정을 하기보다 통증만 주로 받는 치료를 하시면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극상근 근염이든 충돌 증후군으로 이렇게 통증이 오는 경우 내가 오른쪽 어깨를 많이 썼다 이런 경우에는 휴식이 제일 좋습니다. 휴식하지 않고는 통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선후는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통증을 없애고 나서 다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을 거꾸로 해서 운동하면서 이게 낫기를 바란다. 그러면 관절이 더 망가져서 그 염증이 밑에 있는 관절난까지 들어가면 어깨 자체에 굳어지는 염증화 반응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